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사시면서 도피처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해요. 되게 활동적이고 많이 어울려 다닐 것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의외로 혼자만의 둥지가 좀 있어야지 사람들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도피처가 있지 않을까요? 뭐 물리적인 장소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나를 좀 온전히 쉬게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도피처. 자, 오늘 만날 이분은요. 글쎄요, 이분은 뭐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교감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그분의 둥지이며 도피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사실 살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오늘 모신 이분께 그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 임선주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포항에서 오셨어요. 네네네. 웰컴 투 서울. 포항 바닷가를 찬양으로 채우는 거리 찬양 사역자 임선주 집사.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녀는 거리로 나가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리 찬양 사역자 임선주 집사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아시겠지만 너무 여자 하시잖아요. 본모습이 아니에요.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서 좋고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떨어지면서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왜? 라고 악을 죄많은 저를 위해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지막히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게 선주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우리 임선주 집사님이 찬양 사역자신데 사실 제가 힐링토크 회복 시간을 통해서 아 제가 정말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찬양 사역에 대해서 생각했구나.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임선주 집사님도 역시 포항에서 길거리 찬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너무 다변하는 환경이라. 네. 약간의 전투력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전투력 앤드 뭐 용기와 순발력과 순발력과 그렇죠. 네. 절박한 기도가 늘 네. 끊이지 않는 늘 끊이지 않죠. 근데 네. 임선주 집사님이 실제로 지금 처음 뵈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여자 하셨잖아요. 이야기하실 때도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실내에서 나오질 않는 분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정말 연기를 잘하시고 계시네. 아니 이 모습도 제 모습이고 아마 거기서 네. 그 전투적으로 하는 모습도 제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네. 확실히 역시 옆에 무기 하나를 들고 네. 오셨습니다. 네, 저의 무기. 포스가 있는 기타를 들고 와주셨는데 이 길거리에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일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나서 계속 거리가 생각났는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렇게 저를 인도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죠. 노래를 하는 그 네. 일은 계속 하고 있으셨지만 네. 거리로 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 생겨났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 노래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그리고 제가 방황했던 터라 그 거리에서 교회에서는 많이 찬양을 하지만 거리에서는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잘 그렇죠. 거리에서 찬양하시는 네네.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 제각각이니까 그럼요. 예, 은혜도 있겠지만 핍박 또한 많으니까 그럼요. 쉽게 엄두를 못 내잖아요. 네네. 아까 살짝 이제 세상 노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약간 솔깃해지네요. 세상 일을 어떻게 그럼 대중가요를 부르셨던 거죠? 저 라이브 가수 일을 했었어요. 아 라이브 가수 일을 그러셨구나. 대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조금 예, 짭짤하셨겠다. 하다가 이게 좀 좋았어요. 네. 제 얼추 예, 연령대 잠시 후에 좀 공부를 네네네. 하겠지만 돈이 아니게 하게 되겠지만 진짜로 네. 어리게 봤거든요. 근데 네. 연령대를 딱 듣는 순간 아 임선주 집사님이 음악 아르바이트를 했을 땐 요 페이가 셌습니다.
제가 노래만 잘했다면 정말. 예. 여자가 흔하지 않았죠. 그때는 라이브,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그렇다. 흔하지 않아서 조금 그때 이제 인기가 여자라는 그 이유를 하나로. 아 그리고 지금 모습에서 네. 훨씬 더 애띠고 스무 살 막 네. 여리여리한 맞아요. 분이 기타를 들고 나온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네. 희소 가치가 있었을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그때는. 아 여하튼 그래서 라이브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그러면 언제. 이렇게 네. 방향 전환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릴 적부터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아까 말 처음에 멘트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교회는 피난처였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조금 편안한 생활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죠. 아, 네. 뭐 그리고, 비슷한 코스로. 네네. 그렇게 저 잘난 맛에 그렇게 살다가 라이브 가수 일을 좀 대학교 아르바이트부터 쭉쭉 시작하다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또 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모태 신앙이세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었고 부모님이 좀 되게 빨리 이혼을 하셔서 새엄마를 이렇게 얻게 되면서 네, 새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알게 됐죠. 아 네네. 그래요? 네네. 네. 정서적으로 조금 엄마 아빠의 완벽한 둥지가 필요할 때 흔들렸던 건데 네. 그래도 새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잘 네. 아니면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인도하시고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좀 네, 조금 많이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될 때에 저는 이제 할머니랑 할머니한테. 같이 지내야 돼요. 저희 언니와 제가 이제 할머니 품에 좀 자라다가 할머니마저 중풍이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모가 저희를 또 키우시게 되면서 뭐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힘들어. 네,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진짜. 너무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신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지. 네, 버림받았다는 계속 여기저기 옮겨 네.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혼하셨으니까. 뭐 되게 아픈 추억들이 저만의 추억들이 그럼요. 되게 많아요. 그럼요. 네. 아 일단 네. 기본적으로 애들은 네. 엄마 아빠한테서 받는 먹이가 다예요. 그때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뿌리채 흔들려 버린 데다가 네. 2차 피난처에서 또 한 번 더. 네, 네, 아, 네, 이거는 네. 엄청나게 평생 갈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라고 해도 그럼요. 과언이 아닌데. 네. 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호흡을 하셨는지가 대충 네. 느껴지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진짜 은혜가 느껴지네요. 아,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 막 방황했던 시절을 그렇게 피난처처럼 거기에 그냥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는 십자가를 본 거는 한 2005년도 또 거의 다 성장해서 2차 과도기가 지난 맞아요. 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사람은 누구나 시간표가 그런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랬던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그쵸? 네. 그래서 막 꿈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픈 생각들 중에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할머니 품에 자라다가 고모 품에도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모가 이제 저희 새엄마랑 새아빠랑 살기 전에 중간에 저희를 키워주셨을 때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술막이 네, 거기에 딱 붙들려서 고모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면 주정을 하시고 그러면 어디다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공중전화로 막 뛰어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돈이 얼마 없어서 엄마가 전화를 딱 받으셨는데 제가 이 엄마라는 말이 터지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꾹 참고 있는데 엄마가 선준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기 소리로. 근데 제가 그 소리도 엄마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저리 뚝 전화기에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빈 전화기를 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대성 통곡하고 엄마 엄마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못 잊겠다. 그럼요. 평생 못 잊는 평생 못 아픔이죠. 그럼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네. 엄마 품에 살고 싶었어요. 그치. 네. 근데 엄마가 네. 사정이 또 안 되시니까. 네. 그리고 아빠가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로. 근데 대학이 아빠의 분노가 컸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이쪽으로 친 거죠. 아빠가 안 보내주니까 저희 언니랑 같이 이제 아빠가 대학을 제가 이쪽으로 쓰니까 이제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 그 엄마 품 얼마나 그리웠어요. 제가 그 빈수하기. 세상에.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웠던 엄마를 제 옆에 두고 또 편안한 가정생활과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 도시락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정말 너무 편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열심히 또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될 텐데 제가 아까 말했던 통기타 동아리를 들어가니까 저를 가만히 안 두죠. 이제 노래도 좀 하고 기타도 이제 막 배워가면서 뭐 지금 성격도 굉장히 발랄하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 술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멋과 네. 낭만 그리고 네. 이퀄 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빠처럼 술을 잘 마셨는지 취하지도 않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오빠야들이 좋아해주고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술 먹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임선주가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좀 등한시하고 예배도 한두 번 빠지게 되고 계속 안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찬양은 어디로 가고 그쵸, 이제 세상 이제. 노래. 근데 또 그렇게 네. 이 자신이 또 야망을 위해서 달리거나 네. 조금 뭐랄까 휘청거리는 시기? 네네네. 그것 또한 뭐 우리가 네. 사실 그쵸. 지금 와서 보니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네. 그것 또한 나에게 있어 뭐랄까 양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비료? 퇴비? 뭐 이런 거. 퇴비에 가까운데요. 그렇게 쭉 너무 예쁜 길을 걸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에 퇴비. 네네, 버릴 것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인기도 많으셨다면 연애도 네네. 많이 하셨겠네. 근데 연애라기보다 노는 걸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고모랑 살다가 다시 새엄마와 아빠 살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좀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시에 어디에 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아빠가 다 체킹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억압한 그런 상황에서. 자유다라는 걸 만끽하니까 막 내 멋대로 그냥 확 풀어졌구나. 확 풀어진 거예요. 그 성격이 또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고 사람 걸 너무 좋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 너무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자유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부산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하면서 데뷔해보지 않겠냐고 그런 섭외도 있었고요. 뭐 부산에서는 이렇게 어떤 라이브 가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팀을 이뤄서 이렇게 고정 이렇게 이뤄도 라이브도 하고 맞아 유리상자 이세준 씨도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에서 아이돌이었어요 거의. 사랑과 평화라고 하여튼 예. 거기 팀이 또 있었어요. 거기 개원 가수로도 하고 어머 네네. 완전 아이돌이었네. 네. 그 당시에 부산이 굉장히 또 입김이 셌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 입김이 네네. 그러면서 듀엣 해보지 않겠냐는 그런 제의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완전히 천국인데 다시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저의 야망이나 또는 어떤 그런 꿈보다도 지금 그 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래서 애들 네네. 너무 묶어놓으면 안 돼요. 네. 적당히 풀어줘야지. 애들이 나중에 포텐 터지면 난리 나요. 막을 길이 없어. 네. 네. 너무 좋았죠. 그렇구나. 네네. 결혼을 한번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언제였어요? 그때쯤 있어요. 예, 그렇게 막 되게 어렸을 텐데 네네. 그렇게 어린 날에 그렇게 라이브 가수를 하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오빠를 만나게 됐죠. 오빠야를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도 서울 여자 하면 되게 또 인기가 있잖아요. 말투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말투죠. 예, 굉장히 제가 여자 아니에요. 굉장히 좀 남성스럽고 좀 말괄량이 장난 좋아하고 쾌활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더했죠. 왜냐하면 자유를 만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침 좀 뱉으셨구나. 예, 침 좀 뱉었죠. 그렇구나. 되게 잘 놀았어요. 네. 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아는 오빠들도 많고 그리고 친구들도 되게 많고 네, 그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오빠를 만나게 되고 두 살 많은 오빠였는데 그 시어머니죠. 어머니가 일본에 가게 되면서 외아들이었거든요.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결혼이라는 것을 저한테는 좋은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오빠가 술을 안 마셨어요. 그게 되게 좋았고 좀 재밌고 장난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 결혼을 훌쩍 하게 돼요. 그 좋은 것들을 그렇죠. 보고. 아마 대한민국이 거의 대부분이 훌쩍 하게 돼요. 훌쩍. 그렇게 아무것도 네. 모르고. 정말 네. 계획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주 정신없는 사랑에 네, 먼저 네. 빠져야 하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훌쩍 정신 차려 보면 어라 머리에서 실핀 뽑고 있고 이렇게 결혼했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리니까 저도? 더 그랬겠지. 몇 네, 살이었어요 정말. 그때가? 그때가 23. 아, 네. 네, 23. 네. 23. 네. 한참 방송국에서 완전 겉절이었을 때. 네, 그때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또 금방 또 아이를 갖게 돼서 아이를 낳고 그쵸. 그렇게 정말 뭐가 지나갔냐 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엄마 아빠 허락이 또 필요하잖아요. 반대를 하셨죠. 많이 반대하셨죠. 그쵸, 많이 놀라셨을걸요. 네네네. 놀라시기도 하시고. 근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떠나갔던 그거 자체가 미안하고. 굉장히 미안함으로 다가오셨는지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제가 어떤 실수 어떤 거를 해도 다 받아주셨어요. 네가 행복하면 되고 너가 기쁘면 되고 그런 마음이셨어요. 엄마는 네. 여기가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었겠어요. 네네네. 진짜 그 있으셔서. 전화 끊어졌을 때 성준이 했을 때 그 빈전화기 트라우마는 엄마에게도 있을 거예요. 엄마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간 얘기해도 우리 언니랑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울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엄마 미친년처럼 다녔다. 인형 안고 다닌 적도 있고 엄마 그랬다. 그런... 엄마 반대 못하지 그럼. 내 딸이 그렇게 하트가 뿅뿅인데 네. 결혼을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뭐 그 열정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결혼을 하셨고 아이가 또 일찍 생겼고 그렇게 얌전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한 번의 아픔이 더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결혼한 것도 있고 전 남편의 삶도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던 터라 나는 그나마 하나님을 좀 믿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정서가 많이 왜곡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정말 눈물로 보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은 어렸을 때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네네네. 아, 이건 저한테는 거의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너무 비현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지 못한다. 근데 제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도 않을 때였는데 제가 그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그 썩어져가는 밀알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이 밀알이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가야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셨었는데 제가 걸레를 집어던졌어요. 왜 나여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늘 피해자라는 느낌을 많이 어릴 때도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피해를 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번에도 왜 내가 그래야 돼? 라는 마음으로 걸레를 그냥 집어던졌던 것 같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 아, 피해자는 맞아요. 솔직히 뭐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네.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잠시였고 늘 제 마음 가운데 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죠. 계기가 있었고 그 사람의 실수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내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그 좀 악몽 같은 생각이 들면서 꼭 이혼해야 되겠다.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게 담아내긴 너무 벅차고 힘든 과정이라 저희도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익히 짐작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아닐까. 지금은 원망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많이 힘들고 아이랑 한번 떨어졌던 시간, 한 1년 정도 떨어졌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의 권유로 십자가 예배를 드리다가 십자가를 만난 그런 계기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시고 아이 양육권 문제 때문에 1년에 또 힘든 시간을 겪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럼 그때 엄마 마음을 아셨겠다. 그때가 엄청났던 저의 그 바닥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라이브 가수 일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술을 또 마시게 되고 그 전에도 이제 좀 가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술을 조금씩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술을 먹고 이제 힘든 생활을 지내다가 저희 엄마가 보다 못해서
아이도 힘들고 너도 다시 재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를 그 시댁에서 자꾸 데리고 달라고 하니 주는 게 어떻겠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언니랑 저랑 이제 한 말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엄마 떨어져서 힘들었노. 이렇게 이제 힘들었노. 나, 네. 키워왔나 나. 그거를 생각해서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도 안 보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시댁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울에 저희 시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애를 보냈는데 분명히 데려갈 때는 뭐 방학 때든 언제든 보고 싶을 때든 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 통화도 잘 못하게 되고 애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꿀떡 삼키는 것이 옛날에 제가 빈수아기를 잡고 했던 그때의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비도 없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아이를 달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절박하고 네, 너무 절박하니까 정말 웃겼던 게 제가 라이브 가수를 하면 다 마치는 시간이 한 새벽 1시가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새벽 기도 시간까지 되게 빠듯하잖아요. 잠을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고 막 울면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사직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눈을 딱 뜨면 새벽 4시 반 막 이래요. 그러면은 막 그냥 대충 옷을 입고 딱 가면 그때 그 교회에서는 기도 받고 싶은 분들 있으면 나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은 무조건 뛰어나갔어요. 나가서 목사님이 한 명 한 명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제 머리에도 대고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딸이 서울에 있어요. 딸 오게 해주세요. 딸 같이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통곡하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같이 울면서 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진짜 꿈처럼 우리 아이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을 기도의 힘이다 진짜 네, 만나게 됐죠. 아 우리 아버지 아. 가끔 네. 이게 기도의 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표현이 안 돼. 중보기도 그리고 네 기도를 했겠어요. 울면서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오고 제가 십자가 사랑을 만난 그 사건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게 그때 제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나아갔을 때쯤에 어떤 분이 십자가 강의를 들어보지 않겠냐고 십자가 예배를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무조건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제 머리를 툭 친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피난처 갔었던 교회에서 가면 이제 울면서 기도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한과 동시에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을 여지까지 믿고 있지 않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막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처럼 뭐가 보였냐면 제가 그 검은색 그림자에게 이 양팔이 묶여서 이렇게 단두대 위로 올라가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 느낌이 리얼한지 제 발끝부터 이 손끝까지 저리저리 한 거예요. 막 안 올라가려고. 그렇게 제가 한 칸 한 칸 계단을 올라가고 눈을 딱 떠서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선주 안 돼요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다시 그 안에서 떠보니까 저는 밑에 내려가 있고 하얀색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라는 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떨어지면서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왜? 라고 악을 썼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라고 악을 쓰면서 제 가슴을 막 뜯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날 위해 이 죄를 감당하셨냐고 제가 가슴을 치면서 왜? 라고 악을 쓰고 거의 바닥에서
그냥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을 막 치면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성령님 더 부어주세요 라는 그 음성이 들리고 저는 계속 왜? 라고 악을 쓰기 시작했고 진이 다 빠질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왜? 라고 외치고 그 집사님이 그 집에 갈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무도 이제 없고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집에 와서 자는 딸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1년 동안 떨어뜨려 놓은 것이 너무 저한테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 엄마 용서해 엄마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 괜찮아 엄마 용서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아이를 재우면서 제가 그렇게 주님께 여쭤봤어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 죄 많은 저를 위해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게 선주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그 십자가 고통이 하나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 나지막했지만 너무나도 선명해서 제 안에 눈물은 너무 났지만 뱃속부터 난 살았구나.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제 내가 참 기쁘다라는 그 기쁨이 막 뱃속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입에 찬양을 주셨어요. 너무 말씀이 없는 아이였으니까 다도 들었던 말씀이 많아서 들었던 찬양이 많아서 그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때 찬양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네 맞아요 십자가. 그 찬양 그게 그 원사님들 진짜 되게 네, 많이 하시는 찬양이잖아요. 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뭐죠? 오늘 네.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맞죠, 맞죠. 네. 그 찬양을 주시면서 제가 아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그걸 계속 흥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제 삶이요.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제 정말 하나님이 탁 치시는구나 싶은 거리 네. 찬양이 있었어요. 신호탄 뭐 이런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회딱 뒤집어서 길을 막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제 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제가 라이브 가수 일은 안 하겠다고 했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포항에는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너무 시골로 본 거예요. 실용음악 학원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길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CCM 음반을 내시려고 준비 중에 계셨다. 정말. 그래서 같이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우연치 않게 그 거리에서 찬양하시는 어떤 분들을 또 이렇게 알게 와. 돼서 어떤 길을 가다가 제가 그 한 번 뵀던 분이었거든요. 그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찬양하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연결이 또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거기 거리에서 찬양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2007년도부터 거리에서 찬양을 하게 되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인생이 내가 용을 쓰고 독을 품고 이러면 자꾸 오해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딱 관계를 이렇게 네, 알았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이빨 다 빠져. 맞아요. 힘 빠져 있을 때.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그냥 너무 우습게 툭툭툭툭툭 만나게 되게. 네네네. 뭘까요? 진짜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정말. 정말. 네. 모두가 아마 집에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도. 맞아요. 그런 맞아.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길에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힘든 사실 대형 마구들이 대형 집회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를 합니다. 마구들도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탄이 쪼그레기들은 안 와요. 큰일에는. 네, 맞아요. 대장이 와. 맞아요. 힘드셨죠, 좀?
근데 그때 예, 그때의 양 옆에 이제 목사님과 전사님이 계셨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든 게 없었죠. 없었고 다행히 크게 힘든 점은 없었는데 그 두 분들이 이제 계셔주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거리 찬양을 멈추게 된 이유가 직장이 없었잖아요. 제가 직장 없이 그렇게 실용음악 학원을 전전긍긍하고 다녔는데 제가 직장이 이렇게 딱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곳을 누가 소개를 시켜주셔서 여기 오디션을 봐라 한 곳이 이제 어떤 문화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이제 기타, 우쿨렐레, 보컬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뽑는 거였어요. 거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토요일 날 그 매번 드렸던 그 시간이 자꾸 들쑥날쑥하게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생계. 네, 그 이분들이 아 우리 이제 각자의 사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중도에 그만두게 되고 세월호 사건이 탁 터지게 되면서 제가 혼자 거리에서 찬양할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를 좀 내모는 느낌이셨죠. 세월호 사건 때 그 네. 마음이 네 제가 그 아까 그 어릴 적 제가 그런 어떤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뉴스를 딱 보는데 배가 반 정도 가라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그곳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턱 막히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한창 예배를 드리면서 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조금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은 계속 있는데 인풋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떨어질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있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더 강력하게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있는 찰나에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영일대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자꾸 찬양할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양쪽에 그 목사님과 동역자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 나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찰나에 그걸 보는데 막 꿈에서도 제가 바닷가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막 그려지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내몰다시피 하셔서 2014년도 그걸 보고 4월에 제가 혼자 그 기타 하나 들고 영일대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예배 회복뿐 아니라 그 영혼 향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해주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 안에 힘든 것들 또 혼자 하면서의 어려운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있기 시작했죠. 네. 정말 너무 아낌없이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내 안에 공포, 네 맞아요. 트라우마, 네 그쵸?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용하셔서 거기서 이제 하게 되면서 혼자 찬양을 하게 되니까 제일 컸던 건 제 두려움. 제 안의 두려움. 그치.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찬양하지 않고 바닷가 쪽을 바라보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뒤에서 누가 나를 때릴 것 같은. 하지마! 막 이러면서 어디서 찬양해야?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런 그치. 어떤 공포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저희가 임선주 집사님 사실 네. 거리 찬양하시는 모습을 살짝 네. 네, 엿봤어요. 왜냐하면 그 노골적으로 가면 폐가 될까 봐 슬쩍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슬쩍 보시죠. 포항에 위치한 영일대 해수욕장. 이곳에 특별한 찬양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면 관광객으로 늘 붐비는 이곳에 그녀가 길거리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14년도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그 아이들 추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된 게 제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오게 됐어요. 네, 토요일마다 늘 시간에 나오고 있어요. 2014년에 혼자 시작했던 길거리 찬양. 하지만 이제는 든든한 동역자가 생겼다. 악기 세팅부터 영상 촬영까지 담당해주는 친구 영선 씨가 있어 힘이 난다. 처음부터 뭐 거리낌이나 그런 것도 없었었고 원래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도와준다는 생각, 그 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리 찬양을 하기 전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방 전도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다시 살아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한다. 거기 있는 용지도 한번 보세요. 그 용지도 한번 보세요. 나눠드리면은 대부분 받아가세요. 근데 저렇게 그냥 두면 못 가져가는 건 줄 알고 그냥 멀뚱히 보다 가시는데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가져가세요. 네네. 우리 온전히 우리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버스킹 예배 전 동료들과 기도로 준비하는 임선주 집사. 아멘. 네. 그럼 난 이쪽에 오는 사람한테 얘기할게요. 이쪽에 오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예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그녀는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걸 맡겼을 때 전도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선물처럼 뭘 하나 드리니까 제 마음도 좀 뿌듯한 것 같고 이제 가져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 보실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길거리 찬양 사역이라는 좁고 외로운 길을 묵묵히 가는 임선주 집사에게 이제는 많은 동역자들이 생겼다. 우리 예쁜 너무 예쁜 우리 선주 예쁜 우리 목장에서 탤런트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에 댓글 좋게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까지 제 힘이 많이 되죠. 네. 이제 나와봐.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찬양을 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는 그녀에게 버스킹 무대는 늘 새롭다. 다양하게 각 사람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에요. 늘 쓸 때마다 다양한 마음들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을까? 가는 길을 멈추고 찬양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던 이들에게 오늘의 찬양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 심겨지길 기도한다. 오늘은요,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바로 옆에 또 버스킹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 옆엔 또 스님이 또 스님이 또 버스킹을 하고 계시고 조금 정신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하려고 이제. 다시 이어진 찬양 버스킹.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전할 때 다친 사람들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원한다는 그녀의 진심을 담은 찬양에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감동이 전해진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으로 목조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 많이 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옛날보다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이 어두운 때 정말 이제는 정말 나와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은 언제든 어디든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는 임선주 집사. 지친 영혼을 바로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 미국은 어떠셨어요? 미국은 정말 대단한 곳이죠. 네. 그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는 갈 수 없다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거리 찬양은 진짜 하나님 좋아서 했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미국을 뭘 전한다고 내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사단이 참 잘 저한테 주는 정죄감인데 네가 뭐라고 내가 네 과거를 다 아는데 그냥 조용히 국으로 있어. 그렇게 못하게 만들 때마다 예수님 보혈을 힘입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힘 주시거든요. 네 힘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이고 보혈이야라는 힘을 주시는데 그때도 그런 마음으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하여튼 제가 혼자 가게 됐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기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거리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리 찬양을 하는 정원교회라는 곳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교회는 월요일마다 타임스퀘어에 딱 진짜 무슨 전투하는 느낌이에요. 청년들이 한 열댓 명 쑥 가서 그 타임스퀘어에 사람들 많이 앉아있잖아요. 늘 그 안에 중간에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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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찬양을 딱 선창을 하시면 전부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딱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외치고 나오는 그런 거예요. 딱 10분
그 더 플래시몹 네. 이런 거 같이 그렇죠. 반짝 공연하고 네. 멋있다. 그렇죠. 막 소름이 저도 돋았어요. 네. 근데 길게 할 수도 없는 것이 그쵸. 말 타고 다니는 경찰들이 계속 거기를 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잡혀가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10분 동안 하는 데에 이제 제 저를 알게 되셔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거라는 찬양을 부르고 같이 탁 나와서 그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멋있다. 네네네. 너무 진짜. 어떤 파트 하셨어요? 그 예수로나 저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거라 예수로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네. 리듬을 완전히 바꿔서 이것이 나의 찬송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또 이렇게 네. 길에선 또 길에서 맞는 편곡이 있으니까 네. 힘차게 불러줘야 사람들이 그때 막 옆에서 교회 다녔던 뭐 흑인들이 같이 옆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같이 막 애드립 넣어놓고 막 엄청났어요.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네, 딱 선포하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어로 탁 외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앞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거기와 또 맨하탄 거리 쓰레기더미 옆에서 또 찬양하고 막 그랬던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경이 넓어지네요. 네. 막. 그죠? 내가 의도했던 거 아닌데 막 전혀, 이렇게 네. 점점 확장이 되는 거를 저희도 네, 느끼는데요. 뭐 네. 본인 얼마나 잘 느끼시겠어요. 네. 와. 참 쫄깃쫄깃하게 반죽이 잘 돼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기대가 돼요. 이 빵 맛이 너무 기대가 돼요. 아, 그래서 네. 정말 이 동역자와 함께 한 길을 뚜렷하게 간다는 거, 아,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 그럼요. 사실 저는 공동체에 대한 그 값을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그룹을 형성하고 타운을 만들고 이 힘으로 또 다른 그룹을 양성하고 또 타운을 만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또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우리가 동역자 여러분의 한마디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소중한 한마디 함께 들어보시죠. 복음의 우체부 또 복음의 전달꾼 우리 선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주님을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찬양 사역 가운데 항상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선주야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주 안에서 지금 컨디션 잘 조절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찬양드리자. 사랑해. 네, 임선주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집사님의 버스킹 사역은 참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포항 땅 55만 인구에게 나가는 집사님은 어찌 보면 작은 촛불 같은 모습일 순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큰 빛의 도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 계속해야 되는 거 아시죠? 계속 힘을 내어서 전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든든하시죠? 네, 든든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교회가 기도를 해주고 중보자들이 있고 친구들이 응원을 해주고 그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중보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나눠요. 네. 네. 비전이나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은 늘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있으려면 그쵸.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꽹가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은 집회를 가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모습 그대로 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묵상 말씀 기도 네, 늘 앞에 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렇죠. 네, 성령 충만 정말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네네.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아니면 우리 안에서 꽹가리 소리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그 시끄러운 세상 소리와 함께 버무려져서 누군가의 마음에 와닿으려면 성령 충만 맞아요.
말씀 안에 훅 담겨지시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이렇게 무기를 들고 오셨는데, 기타 연주로 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버스킹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안 될까요? 기타를 못 치니까 참 어설프다, 이게. 네. 주 은혜의 물이란 찬양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 찬양을 그럼 기타 네, 연주와 함께 뭐. 공연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늘 포항 그쪽을 향해서 기도할게요. 네, 포항에 한번 오세요. 아 진짜 네. 너무 간절하네. 일단 유튜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붙잡고 기도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